엑스포다이트. 신속해야다. 철수야, 뭐해? 아, 나 지금 단어 외우고 있지. 안심이 그러는데, 엑스포다이트가 신속해야다라는 의미로 엄청 중요하대. 이게 토익의 정답률이 엄청 높대. 아, 진짜? 나도 꼭 외워야지. 그래. 엑스포다이트, 신속해야다. 근데 이 단어 생긴 거 보니까 외우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? 아이, 너 거짓말하지 마. 어떡해. 봐봐, 단어에 패드하고 파드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발의 어원이야. 그래서 페달, 발로 밟는 거지? 그 다음에 이 X가 붙은 단어들은 뭔가 빠르게 하는 거였거든. 그러니까 엑스퍼다이트는 발을 막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신속히 처리한다. 이거 아니야? 우와, 여기 완전 천재인데. 야, 발을 막 빨리 움직여 놓으니까 신속히 하다. 아, 나도 바로 외웠어. 한 방에 외웠어. 와우, 역시 영이 똑똑해요. 맞습니다. PED, 패드와 POD, 포드가 붙으면 발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. 몇몇 단어 볼까요? IMPAD라는 단어 보시면 패드가 들어가 있죠? 그리고 IM이라는 단어 보이죠? 그러니까 발이 내 안으로 슉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발이 안으로 쑥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죠. 해서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. 또는 pedestrian이라는 단어, 패드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발로 움직이는 사람들 해서 보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. 또는 pedestal이라는 단어에 패드 들어가 있고요. 뒤에 st 보이죠? stand의 언어를 갖고 있어서 발로 위에 설 수 있는 곳 해서 받침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. 마지막으로 podiu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포드 들어갔고 뒤에 움이 붙으면 뭔가 곧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가요. 우리 아쿠아리움 생각하면 돼요. 뭔가의 장소죠? 해서 포드 그리고 움 붙어서 포디움이라는 단어는 발로 올라가서 설 수 있는 곳 해서 강단이라는 뜻이 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패드 그리고 포드가 들어간 애들은 발의 원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토익 단어는 아니지만 자 센티패드라는 요 단어 보시면 맨 앞에 센트가 들어가면요. 센츄리만 봐도 100년에서 100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. 패드 들어가 있죠. 그러니까 발이 100개인 거예요. 발이 엄청 많다는 의미로 지네라는 의미가 있고요. 이렇게 이 단어들 기억하시면 다 토익 단어로 유명한 단어니까 지네 빼고요.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